금강의 물줄기를 따라 청정자연을 뽐내는 곳.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남다른 힐링을 할 수 있는 곳. 눈을 사로잡고 입맛 사로잡는 멋과 향이 가득한 충남 금산으로 초대합니다. 금수강산의 매력이 가득 담긴 충남 금산. 인삼하면 전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 마을에도 붉게 농익은 열매를 품은 인삼이 지천입니다. 인삼 수확은 9월인 요즘부터 시작되는데요. 좋은 약성 깃든 한 뿌리라도 놓치지 않아야겠죠? 금산 인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가지고 흡입순화든지 노화방지 이런 동맥경화 그런 게 탁월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밭에서 직접 캔 인삼으로 다양한 이세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말아주세요. 네, 인삼 꽃병을 만들기 위해서 혀를 썰어서 꽃잎을 만드는 거예요. 이름도 모습도 어딘가 낯설지만 눈길 가는 이것 바로 인삼꽃 담금주입니다. 인삼 시장을 갔는데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직접 배우려니까 또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정보를 제가 입수해서 하자. 얇게 자른 인삼을 겹겹이 더하다 보면 어느새 꽃송이가 완성되는데요. 하나 만들었는데 제주가 어떤가요? 예쁜가요? 제 얼굴보다 예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얼굴만큼 예쁘게 만든 꽃잎을 인삼 몸통에 고정시킨 뒤에 만드는 걸 여기다 넣을 거예요? 네. 아, 저렇게 해서 인삼꽃을 유리병에 담고 술을 부으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나만의 인삼꽃병이 완성됩니다. 기운이 나겠네요. 언젠가 먹을 생각이 힘들겠네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잘하셨는데. 인삼은 꽃 안으니까 꽃이 진짜 꽃 같고 너무 예쁘잖아요. 인삼 같지가 않잖아요. 자, 이번엔 가을 식객을 위한 안성맞춤 명소. 금산에 오면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데요. 어딜까요? 여길 봐도 오죽, 저길 봐도 오죽. 엄청 유명한 감이 오시나요? 금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다는 어죽입니다. 그런데 금산 어죽엔 특별한 점이 있으니.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인삼 어죽 먹고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주 재료로 한 어죽은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영양식인데요. 인삼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금산 처마입니다. 진짜 맛있어. 아유, 긴 말 필요 없네요. 인삼의 향이 은은하게 기분 좋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고소하니, 얼큰하니, 기차. 아니, 기막힌 맛의 비법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생생정보에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죽에는 크기가 큰 육면산 인삼을 사용한다는데요. 인삼의 향이 민물고기의 비린내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일단 인삼 어죽의 첫 번째 과정은 생물 메기를 신속하게 손질한 다음 약 2시간가량 푹 구워 메기의 뼈와 살을 분리합니다. 체에 걸러 잔여물을 없앤 육수에 파, 마늘 등의 각종 채소를 넣고요. 맛있겠다. 그리고 인삼을 잘게 썰어 한번 더 끓이면 인삼의 향과 아삭한 식감이 더해진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인삼 어죽 완성입니다. 여기서 끝이면 섭섭하죠. 금산에 왔다면 요 튀김도 꼭 먹어봐야 합니다. 아, 저거 괜찮아요. 육년근 인삼을 큼직하게 썰어 소금 간을한 반죽을 입혀 튀기는데요. 깍둑썰기한 인삼을 안까지 고루 익히는 시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분. 아, 군침 넘어갑니다. 겉은 노릇노릇, 속은 부드럽게 익은 인삼 튀김을 홍삼 수제 양념에 찍어 먹으면 아버님께 감탄사가 터집니다. 아,
맛있어. 대체 어떤 맛인가요? 누구야? 집에서는 이 튀겨 먹는다는 게 힘들잖아요. 응? 내가 뭐 집에서 튀겨서 먹고 하는 것보다 이게 별미지 별미. 금산에 왔을 때만 먹을 수 있는 별미. 아, 인삼 한 뿌리를 통째로 먹는 기분이 정말 끝.